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얻은 거 내가 찾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공에다가 키스를 하더니 라스한테 주는 거야. 맞아, 봤어. 와. 아,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리 콘텐츠가 없었다. 근본 없는 노빡구 방송. 안 들으면 너만 손해. 주축. 대축. 네, 안녕하세요. 자, 수원 FC하고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제가 다녀왔습니다. 후반에 양동현 선수가 아예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양동현이 K리그에서 98골이에요. 어마어마한 기록 아닙니까? 100골까지 딱 두 골 남았어. 많이 넣었구나. 그만큼 오래 뛰었고 남양주 쪽에 상가도 얻을 정도로 이게 부두 실적을 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얻은 거 내가 찾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공에다가 키스를 하더니 라스한테 주는 거야. 맞아, 봤어. 와. 근데 라스가 이 PK 전까지는 벨트비크였거든요. 아. 라스가 이거를 침착하게 차 넣으면서 이날 결승골로 마무리를 했죠. 경기 1등으로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양동현 선수한테 물어봤어. 이거 뭐 방송에서 방송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근데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입장. 라스가 지금 3경기 무득점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한 골이 얼마나 필요한지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 같은 경기장에서 득점한 경쟁을 하는 김인규가 뛰고 있었다. 아, 진짜. 내가 양보를 해야 됐다. 양동현 진짜 존나 멋있죠. 저번에도 양동현 선수 종합운동장에서 수원 선수 인터뷰했을 때 멋있는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이제 선수들한테 다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지금 나는 여기서 역할은 많이 뛰어야 된다, 그래야 라스도 살아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이게 다짐작의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양동현이 예를 들어서 뛸 경기가 하루 이틀 남은 선수라면 내가 봤을 때 100골을 채우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을 거야. 그렇지. 근데 까짓 거 듣고 내가 PK 지금 라스한테 양보해도 나는 두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는 이제 또 금전적인 여유. 나는 뭐 상가도 마련이 돼 있고, 우리처럼 아둥바둥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원래 지갑이 풍족한 사람들이 여유롭기도 해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런 여유가 이제는 품격과 품위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지갑이 일단 지갑이 두둑해지면 주변이 잘 보입니다. 아, 그렇죠. 아, 보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만 보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프로 생활했기 때문에 짬 다가 있는 거죠. 어렸을 때는 막 22살 이럴 때는 나이 많은 선수들이 동현 한 골 넣어라, 크로스 올려주고 다 몰아주고 하고 자기는 그때 그걸 알았을 거야. 아, 이렇게 지금 내가 몰아서 받았으면 누군가한테 언제나 100%가 된다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아, 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페로몬인가? 여기저기서 페로몬이. 멋있다고 느낀 거는 최근에 무고사 이후 또 이렇게. 양동현 존나 멋있습니다. 상류층의 여유.